중국이 한달 이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친강 외교 부장을 면직하고 그 자리에 왕이 공산당 중앙 정치국 위원을 다시 임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오늘 중국 중앙 TV는 전국 인민 대표 대회 상무위원회가 회의를 열어 친 부장을 면직하고 왕 위원을 신임 외교 부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. 전인대는 친 부장 면직 사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.